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 서비스입니다. WW 서비스라고도 하고 혹은 웹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서비스는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멀티미디어와 하이퍼텍스트를 통합한 정보거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전 세계 컴퓨터의 모든 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상관없이 다양한 컴퓨터 환경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웹 서비스는 저희가 분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서버 한 대에 그 수십 대의 그 분산, 그 수십 대에 흩어져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웹 서비스는 분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웹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다른 개발 환경이나 운영 체제에서도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넷 서비스로는 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메일 서비스는 컴퓨터 사용자들끼리 편지를 주고받게 하는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MTA나 MUA, MD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TA는 메일 서버에 메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MUA는 메일을 작성하고 읽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통 저희가 MUA라고 얘기를 합니다. MDA는 수신자 메일 박스에다가 메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MD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메일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프로토콜로는 SMTP하고 POP3 또는 IMAP4가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거나 메일 서버 간의 메시지 교환을 해주는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SMTP 프로토콜로 사용하고 있고, 메일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사용자 컴퓨터한테 송신할 때, 수신할 때, 이제 보내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POP3나 IMAP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PPT에는 안 나와 있지만 책에 보시면 책의 그림을 확인하시면 좀더 쉽게 그 프로토콜들의 기능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MIME, 그러니까 MIME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것은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의 표준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ASCII 형식으로 변환하지 않고도 전자우편 송수신하기 위한 SMTP의 확장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MTP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MIME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일 송신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FTP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TCP/IP에 의해서 제공되는 호스트들 간의 대량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패시브 모드와 액티브 모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패시브 모드는 FTP 서버가 지정해준 포트로 클라이언트가 송수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액티브 모드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포트로 FTP 서버가 트래픽을 송신하는 모드를 보통 저희가 액티브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FTP는 이제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20번, 21번을 각각 포트 번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 전송력으로는 2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고,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는 21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TP는 일반 사용자 접속은 당연히 허용하는 거지만, 익명의 접속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회원이 아니더라도, 즉, 계정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로그인을 해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거나, 업데이트를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서버 차원에서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보통 이렇게 익명의 접속을 유도해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일단 이제 무료 서비스 형태의 파일 전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익명 로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DNS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S 서비스는 호스트 이름을 기반으로 IP 주소를 변환하거나 IP 주소를 기반으로 호스트 이름을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토콜을 보통 DNS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DNS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NS의 특징은 일단 DNS 서버들이 분산되어 있고,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트리 형태로 상호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조직 계열에 따라 이제 특정 조직 계열에 따라 사용 가능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메인명의 길이는 세자 이상이며 조직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이름이 다릅니다. 다음은 텔넷과 SSH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하는 서비스를 보통 원격 접속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텔넷과 SSH입니다. 텔넷과 SSH는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 관리나 혹은 파일 편지나 이러한 작업을 다 텍스트 모드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텔넷과 SSH의 차이점은 텔넷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가 바이트 스트림 형식으로 주고받는다라고 보면은 SSH는 DES나 RSA와 같은 암호화 기법을 사용해서 전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텔넷보다는 SSH가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SH는 암호화 기술과 더불어 압축 기술도 제공하고 있어서 암호화를 통해서 늘어난 데이터를 크기를 조절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하기 때문에 전송 지연 같은 것들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NFS는 네트워크화의 시스템의 약자를 딴 것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다른 시스템과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983년도에 썬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개발한 프로토콜로 저희가 이제 원격지에 있는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를 마치 자신의 시스템의 하이 디렉토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파일을 공유해서 사용하려고 할때 NFS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지원이 되어 해당 서비스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NFS는 이게 수행이 되려면 포트 맵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수행이 되어야만 서비스가 개시가 될수 있습니다. 포트 맵은 RPC에 연결되어 관여하는 대문을 보통 저희가 포트 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RPC가 뭐냐? RPC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서 동적으로 서비스와 포트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려면 서비스와 포트를 연결을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데 정적인 매핑 방법이 있고 동적인 매핑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적이라 얘기를 하면 ETC 서비스라는 화일에 가서 어떤 서비스에서는 어떤 포트랑 연결해서 할 것이다라고 수동적으로 이제 매핑을 해줘야 되는 반면에 RPC를 이용하게 되면 이 서비스와 포트가 다이나믹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PC는 일반적으로 RPC 바인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작업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